자, 지난 17년간 한우물 파... 오, 잠깐만요. 여보세요? 엄마니, 집에 좀 가구를 좀 옮겨야 한디. 아, 제가 지금 못 가니까 심부름 업체에서 사람 한 명 보내드릴게요. 에헤이, 아니, 어떤 사람이 올 줄 알고 그래요? 아, 믿을 만한 사람들로 보내주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래요? 요즘 이렇게 갑자기 일손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심부름 서비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요, 저처럼 심부름 서비스를 철석같이 믿었다가 가슴 철렁한 사람이 있어요. 2018년에요. 집 정리를 하던 주부 K씨가 책장을 다른 방으로 옮기고 책상은 1층으로 내다 놓으려고 하는데요. 아, 혼자 하려니까 힘이 붙이고 또 이삿짐 센터를 부르자니 양이 많지 않아서 고민을 해요. 그러다 문득 인터넷에서 봤던 심부름 서비스 업체가 떠오는 거죠. 이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만 하면 업무에 딱 맞는 조건을 갖춘 심부름 도우미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무엇보다 이 업체가요, 신원이 검증된 사람만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K씨는 안심하고 이용하게 돼요. 아주 건장한 남성 A씨가 찾아왔는데요. 가구도 척척 옮겨주고 친절하기까지 해서 만족스러웠대요. 약속한 작업을 다 마친 A씨가 주섬주섬 공구함을 챙기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공구함에서 흉기를 꺼내더니 그대로 K씨를 위협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에 취행한 거야. 방에선 K씨의 아이가 자고 있었는데요. 소리를 지르면 옆방에 있는 아이를 해치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요. 자, 그때 마침 현관 벨 소리가 울렸는데요. 관리비를 받기 위해 경비원이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천만다행인 거지. 예, 인계척에 놀란 A씨는 바로 범행을 멈추는데요. 그리고는 뻔뻔하게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인사를 하고서 현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물론 도전이 2시간 만에 붙잡혔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요. 이 A씨가요, 이미 두 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15년을 복역했던 성범죄자였던 거죠. 알고 보니까요,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심지어 K씨의 집을 찾아간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볼까요? 자, 이 심부름 서비스 업체는요, 애플리케이션에 이 신분증 이미지를 올리고 몇 가지 인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이 심부름 도우미로 일할 수 있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신분증만 가지고 검증이 됐다고 할 수 있나? 이 사건으로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는데요. 주부 K씨는 그날의 트라우마 때문에 약을 먹어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치,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방 안에는 들어오기가 힘들었고요. 외부 출입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고. 결국 K씨는 심부름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요. 1심에선 업체의 책임이 없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2심 판결에서는요, 이 업체가 심부름 도우미의 신분증만 확인하고서 고객에게 안전하다, 안심해도 된다고 광고한 걸 문제 삼아요.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거죠. 법원은 업체가 주부 K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누구나 일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도 참 좋지만요,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해 보여요. 어떤 편리함도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곳으로 가봅니다. 러시아로요. 이게요, 바로 지난 주말 러시아 상황이에요. 아니, 러시아에 무슨 일이 났나 싶죠? 네, 정말 무슨 일이 났습니다. 지금 러시아 전역의 60개의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Alexei Navalny has released a two-hour video investigation into the complex saying the palace was built for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We are here to demand his release. He was arrested. 수만 명의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여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알렉세이 나발리. 이 나발리라는 사람이요, 이 푸틴 대통령의 정적이자 러시아의 야권 운동가인데요. 나발리 주장에 따르면요, 러시아 흑해 연안에 70만 제곱미터 넓이의 비밀 궁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 궁전의 주인이 바로 푸틴이라는 거죠. 이 궁전을 짓는 데만 들어간 돈이 무려 1조 4천억 원이 넘고요. 여기 이곳, 이 본관 크기만 해도 서울시청이 두 배가 넘는 크기라고 하는데, 와, 집 안에서 걸어다니기도 힘들겠다. 게다가 이 궁전에는요, 헬기장은 물론이고 스파에, 카지노에, 노동자들 거주 공간을 마치 마을처럼 따로 꾸려놓기도 하고요.
아니 포도 농장에 굴 양식장에 집안에요 아이스 하키장도 있대요. 어머. 궁전 내부를 살펴볼까요? 궁전 안에 있는 가구들은요 이탈리아의 최고급 가구 회사에서 만든 걸로 채워져 있고요. 재밌는 게 이 안에 4천만 원짜리 꽃병도 있고 방 두 개짜리 아파트 값과 맞먹는 커피 테이블에 실제로 화장지 홀더 하나에 1,3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대요. 진짜요? 그렇다면요 나발리가 이 궁전이 푸틴의 아방궁이 아니냐 의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궁전에 있는 해역은 국가에서 아예 항해 제한을 걸어버렸거든요. 이런 걸 재벌이나 사업가는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아니 여기 비행기도 못 뜨게 되어 있다던데 나발리는 그 고무보트 하나 타고 들어가가지고 몰래 드론뛰었다고 하더라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인 시위로 번지게 된 거고요. 물론 푸틴은 이 영상을 두고 나발리의 악의적인 짜집기고 헛소리다 라고 바로 반박하긴 했지만 그동안 이 푸틴의 부정부패와 경제 악화 때문에 이 불만이 극에 달했던 러시아 국민에게는 쉽게 해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더라고요. 자 이번에 일어난 러시아 대규모 시위 과연 이 푸틴의 무법 질주를 막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일단 뉴스! 제가 그 기사 고르다가요 참 이 씁쓸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사건 하나를 가져와 봤어요. 집을 빌려서 이사를 들어갔는데 집주인이요 엘리베이터도 못 쓰게 하고 현관 출입문도 막아버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어이가 없죠. 따져야죠 집주인한테. 네. 당연하죠. 그런데요 실제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국외교협회 건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8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한 대안학교에서 2년 전부터 이 건물의 3, 4층을 빌려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작년부터 협회 측에서 갑자기 대안학교 학생들은 엘리베이터를 쓰지 말라고 통보한 거예요. 아니 그 학교 얘기 들어보니까 매달 3천만 원씩 외교협회 관리비랑 뭐 월세 명목으로 돈을 내고 있다는데 아니 왜들 그러는 걸까 대체? 뭐 어쨌든 엘리베이터를 정 쓰고 싶으면 외교협회 변호사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게 됐대요. 황당하네요. 아니 게다가요 학교 식재로 나를 때도 엘리베이터를 못 쓰게 하니까 아이들이 20kg짜리 쌀 포대를 직접 이고 지면서 나르기도 하고요. 더 황당한 건요 주말 저녁에 아이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일이 생겼는데 글쎄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협회 직원이 연락도 안 되고 40분 넘게 오지도 않고 와서도 구급대원들한테 화만 냈다는 거예요. 사무기기 하세요. 네. 거기 사무기예요? 네. 거기 있어요. 사무기기요. 이런 갑질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건물 현관문도 잠가놔서 아이들이 등하교를 지하 주차장으로 하기도 하고요. 운동장은 아예 철문으로 막아버리고 냄새 난다라는 이유로 학생 식당까지 못 쓰게 했대요. 결국 학생들이 참다 못해서요. 이 추위 속에 연필 대신에 피켓을 들고 시위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니까요. 아니 생각해보면 이 학교가 외교협회 몰래 무단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까지 쓰고 정당하게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건데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 너무 궁금하죠? 네. 그런데요 학교 측은 외교협회가 이렇게 나오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고 주장해요. 그들의 품격이 우리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우리 학교가 커지는 게 너무 싫대요. 저 협회의 대응을 보면서 우리를 내보내려고 하는구나. 자, 이 한국외교협회라는 곳이요. 지금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도 하고 있고요. 공무원 자녀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대체 왜 같은 건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갑질을 서슴지 않는 걸까요? 협회 측에서는 엘리베이터는 코로나19의 위험 때문에 그런 거다. 학교의 대표진이 꾸려지면 협상을 시작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상황인데요.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현직 외교관들과 아이들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는 이번 사건 정말 부끄러운 어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이상 1타 뉴스의 1타 강사 김나연이었습니다.